한편 강경 진압을 선택한 시진핑의 실망은 후베이성 지방정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시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선택한 것이었죠. 모든 민간 병원을 행정명령으로 문을 열게 했고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트럭, 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친 시민들을 후송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와 척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들이 봤을 때 중앙정부의 이런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목이 날아가도 우한 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본래 후베이성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양쯔강이 지나가고 이로 인한 농업 발달로 인해 많은 곡식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며 둥팅호와 양쯔강이 나오는 어업을 통해서 많은 수산물도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나 석탄과 텅스텐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많이 있어 광업도 발달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중국 본토 정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런 위치의 특징을 살려서 중앙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후베이성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실수로 인해 코로나19가 유출된 후 중앙정부와 후베이성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자 중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우한시 전체를 봉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우한시의 희생을 강요시킨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안대를 무분별한 탄압은 후베이성 주민들의 반발심을 키우겠죠. 심지어 문을 시멘트로 발라 못 나오게 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하나둘 중앙정부의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 때쯤 우한시에서 이런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니 반발심은 그대로 분노를 작용하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가 대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성 지방정부 관리들도 시진핑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아예 시민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는 뜻이었죠. 후베이성 지방정부의 시진핑 불신이 확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시진핑에 대한 불신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강력하게 후베이성을 때려잡자 겉으로는 강력한 일당독재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졌으나 정작 속을 까보게 되면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굳이 후베이성 주민들을 총으로 진압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중국 전역에서 석탄 비축분이 고갈되게 됩니다. 애초 예상했던 사용량보다 더 많은 석탄이 사용되면서 더 빨리 고갈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공장과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빨리 다른 나라 로부터 석탄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다 보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 자원조차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후베이성의 강경 진압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내 소심파들이 하나둘 시진핑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탈의 움직임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선명해져 갔습니다. 한편 후베이성에서의 봉쇄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진 모든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들에게 해가 될 만한 정보를 제거했으며 기자들을 더욱더 옥죄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탈출했던 프랑스 기자를 제외하고 다른 기자들도 탈출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번번이 공안과 군인들에게 잡혀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후베이성에서는 계속해서 학살극이 벌어져갔죠. 그래도 기자들은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해 조금씩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봉쇄가 풀릴 때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심산으로 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정보 수집은 비단 기자들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관심도 모두 후베이성에 집중되고 있었죠. 계속해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집단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우수한 카더라 소식이 들리다 보니 당연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특히나 서방세계가 집중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방세계의 주 모토는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마냥 시켜만 보진 않고 있죠. 또 패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후 발생할 중국과의 모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완전히 따돌려버릴 수 있다 보니 서방세계는 후베이성에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기관들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천안문 항쟁 때도 서방세계가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역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례도 충분히 경제제재를 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중국은 대외팽창에 유축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정보 수집이 진행됩니다. 한편 서방세계의 이런 움직임을 프랑스는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과의 관계 협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갈등이 가장 컸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서방세계에서 조금씩 엇박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이 에너지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석탄 난로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이 될 수 있고 프랑스는 목돈이 생기게 되니 양 국가가 서로 좋아할 만한 협정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이 기존 석탄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제시하게 되니 프랑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잉여 석탄인데 그 석탄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매한다? 무조건
조건 남는 장사였죠.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하려던 찰나에 급하게 프랑스 유럽 외무부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지금 하는 협정을 어프라고 말입니다. 당황한 프랑스 외교관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빨리 없기나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프랑스 간의 석탄교류 협정은 체결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때 TV 속에서 후베이성에서 탈출한 프랑스 기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살극에 대한 사실을 언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영상까지 찍어오는데 성공해서 정말 생생한 영상자료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서 후속 보도를 내기 시작했고 후베이성 사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프랑스에서 나온 뉴스 보도를 보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아놓은 정보기관들의 정보 자료를 봤을 때 후베이성에서 천안문 사태와 버금간 학살 사건이 발생 중인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실상 프랑스 기자의 언론 보도가 사실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배가 되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는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격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모든 차원의 대중 접촉을 동결시키기까지 했고 중국 주재 모든 프랑스 외교관들은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G7과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각종 무기와 무역 수출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국내 중국 자산에 압류하는 엄청난 수를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더욱 녹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중국으로 하는 모든 에너지 자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강수를 두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를 모아 중러 간 에너지 협정을 파기시켜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 시위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진행한 것들이었죠. 특히나 미국과 프랑스 간의 화해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부랴부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명하게 되었으나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급한 불을 끄던 중에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사태는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시위 세력들을 진압해버리는 바람에 좀 더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끊기자 전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전국에서 난방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난방과 가스까지 모두 끊기게 되어버리니 인민들의 불만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삼성이라던가 내몽골, 위구르 지역같이 추운 지역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죠. 거기다가 중국 군부 내의 불만도 심화했는데요. 현재 중국 군부는 사실상 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조직이 군대를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조직인 하나회는 애들 장난일 정도로 중국 군부는 상당히 여러 군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 군부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잘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학교별로 세습적인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기업들도 각자 따로 가진 실정이죠. 화웨이라던가 텐센트같이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바로 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돈줄입니다. 사실 강대국이기도 한 중국이 이런 불안한 군대 시스템을 가지게 된 원인은 중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공산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농민 중심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대립구조는 지역보다는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지만 지주와 농민 간의 대립구조는 토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1800년대 후반쯤에 가면 상당히 복잡한 대립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강한 세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한 세력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 군부였죠. 심지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권력이나 무력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 온전히 그 권력을 세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물론 중국의 혼란기 시기처럼 머리 날뛰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군내 파벌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군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군벌들은 국가에 충성한다기보다는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분명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군대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해버리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분열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런 중국 군벌의 상황에서 시진핑이 소비시장을 늘린다면서 여러 중국 기업들을 옥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텐센트와 같은 중국 군벌의 돈줄을 건드는 바람에 중국 군벌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각종 경제 제재까지 들어오면서 중국 군벌들의 돈줄이 많이 축소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바로 중국 군벌인데 이렇게 이익을 줄여버리니 불만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죠. 또 중국 군벌 내에 소신파들도 불만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시진핑에 대한 지도력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국 군벌과 중앙정부 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탈출했었던 프랑스 기자는 후속 보도를 내게 됩니다. 후베이성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바로 대만인이라는 후속 보도를 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야기는 완전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후베이성에서의 학살도 용인할 수 없는데 외국인까지 사살해버렸으니 말이죠. 물론 중국으로서는 대만도 내국이긴 하지만 그것은 중국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있고 그 외국인이 대만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대만에서는 즉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됩니다.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도 중국 공산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일국 양제를 거부한다는 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영리를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또 3군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국에 보란듯이 무력 시위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었죠. 타이완 해협에서 진행했던 터라 양안 간의 긴장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만은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원펑 미사일의 개량형이었죠. 이 미사일은 중국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무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죠.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대만의 분노가 느껴지게 원펑 미사일에 대한 발사 훈련도 동시에 진행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갔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나오자 중국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내부에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인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일당 독재체제 특성상 내부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팽창주의적 대응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돌리려고 한 것인데요. 대만이 저렇게 일공양제를 거부하고 중국의 위협적인 지대지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하니까 중국은 이것을 기회 삼아 대만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대만을 강하게 압박해 내부 불만을 완전히 일소시킬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세계협 일담을 나누어 제재 해제를 하려고 했고 또 제3세계에 가서 자원수급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였죠. 중국은 가장 큰 규모로 타이완 해협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만을 강하게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중국해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규모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휘젓고 다닌다고요.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항모전단이었습니다.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역만리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